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산강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어제처럼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해안에서는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15.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선선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21도, 나주와 화순 22도로 예상됩니다. 영암과 장흥이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1도, 보성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전에 모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